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워야 될 것도 더 많아지고 알게 되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배우고 더, 뭘 더 알게 되셨나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삶에서 뭐 프라이팬을 뾰족한 걸로 닦으면 안 된다. 뭐. 프라이 코팅이 다 까진다. 네, 뭐 이런 거랑 뭐. 경험에 따라서 알게 네,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생활의 뭐, 지혜들.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승을 누리다가도 뭐 죽음은 좀 허무하다 이런 것도 느끼고요. 불이 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 이것도 그렇군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렇게 쌓이는 그런 참 것들이 네. 그렇죠.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농담처럼 뭐 후라이팬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냥 생활의 소소한 지식에서부터 그냥 네. 큰 어떤 통찰력까지 네. 지금 알고 있었던 걸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뭐 하게 되지만 또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한참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상상들 가끔 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내가 알았으면은 야, 기가 막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if 자체가 네. 사실 뭐 역사뿐만이 아니고 그냥 개인사에도 그렇죠. 크게 의미가 없는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쌓이는 지식들을 잘 애껴가면서 네. 네, 그 시기를 잘 즐기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산불피해가 좀 큰데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산불피해 큰데 소방관 전국에서 소방관님들이 출동하셔가지고 정말 진화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피해보신 분들도 빨리 최대한 빨리 피해보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뭐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또 배우는 것도 많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러면은 뭐를 더 배우고 계신지? 제가 이 기어타임스를 다시 보면서 우리 은총 씨가 하는 리뷰 있잖아요. 네네네. 지연. 네. 그거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우리 저 아니 뭐 우리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들. 네. 어쨌든 제가 아니니까 네. 남이 기타 치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좋게 치시면. 근데 그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좀만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네. 그거 쏠쏠합니다, 재미가. 아, 선생님이 또 우리 은총 씨 솔로 그런 스타일을 네.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선생님의 그런 어떤 연주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냥 선생님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생님이 어쨌든 그런 약간 레코딩 스타일의 플레이를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또 조만간 선생님의 배움의 길도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신다는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딜러 셀렉트 19622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예전에 시리얼 넘버 94841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색상 다른 시리얼 넘버 94412 피에스타 레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뭐 정말 이 피에스타 레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분이 있죠. 색상에 대한 지분이 팬더 커스텀 샵에서 네, 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분이 한 있습니다. 25% 가량 차지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3톤 썸버 그러니까 대표 색상 세 개만 꼽자면 3톤 썸버스트 블랙 그다음에 화이트, 네, 요거 피에스타 레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피에스타 레드가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 뇌리에 꽂혀 있는 색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걸 하면서 우리 그 인디언 로렐 사운드가 얼마나 해골물 사운드였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98cm 전장 3.48kg 기존 모델이 3.55였는데 거의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두께 43 플러스 2 똑같고요. 12플랫 뒷둘레도 76mm 동일하고요. 투피스 엘드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비 렐릭은 아니네요. 헤비 렐릭은 아니에요. 살짝 렐릭. 네, 그냥 중간, 네. 미디엄 렐릭 정도 됩니다. 네. 넥은 플랫손 60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네,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가 41.91mm. 그 다음에 지판은 로즈우드 사이테스 협약을 네, 무사 통과한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완전 빈티지 7.25인치 184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프렛, 픽업은 핸드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원볼륨 투톤 3위 픽업 셀렉터인데 이 3위라는 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거 있죠? 이게 딜러 셀렉트가 이제 사장님이 요런 스펙으로 해주세요 라고 그 딜러 셀렉트의 그 스펙 구성에 참여한 버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그 옛날 빈티지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빈티지 지향인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펙을 찾는 딜러 자체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굳이 옛날 스펙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거의 그 한국 한정 딜러 셀렉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스펙 그대로고요. 네.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V넥이 너무 네. 세가지고 그걸 이제 소프트 V로 개량한 정도. 그 정도만. 사실 요 정도에서 5단 픽업 셀렉터가 있으면은 사실 하프톤 쓰기 편하기는 편한데 네. 근데 여기 이제 3단에서 그 5단 그 사이에 일부러 싹 맞추는 이 하프톤을 직접 세팅한 이 감성이 있죠. 그래서 요 감성 느껴보시라고 네 이렇게 3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은 6위 점프 이렇게 주셨고요. 네. 저는 2019 6위의 전설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1962가 아니고 2019 6위의 전설 이렇게 드렸었던 거죠. 가격이 수정된 가격이 왔네요. 네, 가격이 원래 640만 5천 원에서 할인 적용된 가격이 512만 4천 원이어가지고 탑기어 저희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것을 조금 더 깎아서 할인가격은 499만 5,900원으로 500만 원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 탑기어 랠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탑기어 참가 자격 4,100원으로 네, 참가 자격 획득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는 그 뭐 그 우리 그 용병 선수들 그 키제한 있잖아요. 네. 키 작게 나오면 좋아하고 네, 뭐 그런 약간 그 기준 뭐 겨우 충족한 거의 권투 선수들 그 체급 맞추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죠. 네, 좋겠죠. 확 오는데요. 네. 야, 해골물 마시다가 뭐 천연 안반수 먹는 거 같네. 그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는 거야. 자, 해프톤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죠. 아호, 야. 이 해프. 정말 잔망스러운 소리가 나네. 이 반응감 있잖아요. 기타의 반응감. 이걸 못 잊어요. 이걸. 이걸 못 잊어요. 그렇습니다. 아, 기가 막힌. 마샬 클린톤은 어떨까요, 또? 좋겠죠 뭐.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펙터 전혀 없는 진짜 마샬 클린톤입니다. 쨍한 거. 좋아. 네. 팬더의 레드락. 약간 딜레이 조금만. 아우. 이게 바로 덩어리 CP잖아요. 아, 고운 질감의 게임. 마샬 들어볼게요. 야, 이거.
어우 깨끗해. 네, 시원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저희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블루스요. 이거 탑기어 후보 아니에요? 이거 탑기어 후보입니다. 개체량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들어봤습니다. 아주 충분히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봤는데 역시 좋긴 좋네요. 심지어 탑기어 후보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기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탑기어 후보에 정상 안착한 1962 스트라토 캐스터 시리얼 넘버 R9441 가격 아이디어를 누가 해서 499만 5,900원. 이거 저희가 그 탑기어 후보 기준 500만원으로 했다는 거 사장님 알고 계시겠죠? 그렇겠죠. 우겨 넣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아, 개체량 통과 이런 식으로 아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야, 그래도 내가 이걸 딜러 초이스로 그렇게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탑기 후보에 안 들어가? 야, 500m 내려. 내려. 거 아니야? 찍어 눌러. 왜? 그렇습니다. 네. 막 가드 케이스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개체량 통과할 때만 잠깐 뺐다 다시 찍우잖아요. 이게 이 방송 보시고 사시는 분한테는 499만 5,900원이고 한 2주일 지나면 510만원으로 도로 오르는 거 아니야? 못 뽑은 사람은 다시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가성비가 좀 생겼어요. 가성비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좋습니다. 뭐 가심비도 생기고 뭐. 네. 한 줄평을 뭘 안 줘도 되지 않아? 한 줄평 선생님도 드릴게요. 네. 제가 6이 점프라 그랬잖아요. 그 네. 노래를 듣고 점프라 그랬는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6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6이 정답. 네. 알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모든 것에선 정답이 없다는 것도 알았는데. 네. 정답이 있긴 있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우환이 없다고 해서 유기무환. 유기무환 이렇게 드리도록 유기무환. 하겠습니다. 한 네. 무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도 없고. 네, 한도 없고. 환도 없고. 네, 환도 없고. 네, 점수를 뜨면 쪼모. 야, 그렇습니다. 요거 탑기어 후보에 올라간 네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것도 갖다 놔주는 거. 이거 9.5잖아. 아 맞네. 아 저거 왜 있나 했다. 아, 그 우리 오랜만에 9.5. 나 잊고 있었어 지금 선생님이.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 무릎도 시원찮네. 네, 이거 한번 미리 좀 일어나. 아유 여러모로 사람 불편하게 만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개체량을 통과한 6.2 피에스타 레드 모델이었고요. 9.5, 9.5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탑기어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어 모아서 그리고 애매하게 개체량을 통과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이상한 네. 생태계 교란종들의 진입을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힘이 부족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킬타임스!